안녕하세요, 뮤즈입니다. 로미로미 하면 마우이, 마우이 하면 로미로미. 이처럼 이렇게 대한민국 로미로미 테라피의 대표적인 교육자 마우이 선생님과의 특별한 인연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니케 선생님과의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블랄라와서 니케입니다. 네, 니케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4년 전의 인연이에요, 불과. 그래서 저는 이제 3년째 선생님과 계시는데 과연 4년 전에 어떤 만남으로 마우이 선생님과 인연이 됐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마우키팅한테 이제 교육을 받고 싶어서 테라피란 무엇인가 그 기본부터 알고 싶어서 네. 제가 개인적으로 컨택을 드렸고 이제 마우이 선생님께서 흔쾌히 받아주시고 고민한 네. 끝에 저를 이제 가르쳐 주시게 되었습니다. 4년 전에? 네, 맞습니다. 4년 전에 마우이 선생님, 저는 이제 3년째 마우이 선생님 듣고 있는데 과연 그 영상이 굉장히 많아요. 늘 네. 한결같으시고 변함없으신 것 같지만 네. 또 제가 또 느끼지 못했던 그 당시 마우이 선생님의 교육 철학, 교육 공식 어떤 걸 느끼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우선은 드릴 말씀이 정말 무궁무진해요. 무궁무진하죠? 한결같으시지만 여러 가지 열매를 맺으시고 색깔을 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이제 마우이케팀만의 그 고유의 정서를 이제 경험한다면 이제 드릴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교육 방식 어땠나요? 교육 방식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네. 우선은 그 마우이 선생님은 어려운 길을 택하시는 분이세요. 어려운 길을 택한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남들이 모두 가려고 하는 그 조합으로 쉬운 길들 있잖아요. 네. 달콤한 그 과일 같은 것들 네. 그런 길은 절대 택하지 않으세요. 취하지 않으시고요. 어렵고 한 걸음 뛰기 정말 힘들지만 꿋꿋이 그 길을 걸어 나가시는 분이신데 그 철학이 모두 교육에 담겨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마우이 테라피 그 수업은 기본부터 시작이 되는데 네. 이 기본을 시작한다고 해서 초보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마사지는 아니에요. 이 테라피는 어느 정도 경력이나 숙련된 스킬을 지니신 분, 시간이 조금 경과하신 분들께서 심화 과정으로 배우시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테라피 교육은 그 철학을 바탕으로 이어져요. 강한 자에게는 강하시고 네. 약한 자에게는 한없이 자비로우셔서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기도 하고 네. 또 덕망을 받으시는 분이신데 이제 우선 남들이 모두 가려오는 그 좋아졸고 쉬운 길을 절대 택하고 취하지 않으세요. 네. 정말 어렵고 한 걸음 떼기조차도 벅찬 그런 길을 선택하시는 분이시죠. 쉬운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을 택하는 이유 그건 뭘까요? 우선은 쉬운 길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한시적이고요. 영원하지 않아요. 이건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셨던 부분이에요. 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다. 네. 네. 맞아요. 이렇게 동시에 얘기가 나온다는 건 같은 말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런 말들을 4년 전에 걸 다시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제 들으시는 거죠. 그렇죠.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남들이 가지 않는 쉬운 길보다 남들이 가는 쉬운 길보다는 어렵고 한 걸음조차 떼기 어려운 길을 선택하셔서 가는 길이 이 테라피의 길이다. 네, 맞습니다. 네. 어떤 교육을 받으셨었나요? 교육 내용? 궁금해요. 마우이 캡틴 그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수업은 기본 항상 베이직부터 시작을 하시고요. 하지만 그 기본 베이직이라고 해서 테라피를 하는 그 초보자들은 쉽게 범접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 음악 이라는 그 도구를 사용해서 선율에 맞춰서 마사지를 하는 걸 로미로미라고 기본 베이스를 정하는데 자신의 몸을 사용하지 못하고 사람의 몸을 만지지 못한다면 네 그것은 네 과정을 단계를 밟지 못해요. 그 스텝을 초보자들이 좀 배우기 어렵다. 맞습니다. 우선은 이제 첫 번째 수업은 신체의 구성을 아는 것이에요. 신체의 구성이라 하면 뼈를 중심으로 근육과 지방이 있고 그를 에워싸는 물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인체를 일단 먼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네, 맞아요. 네. 우선은 그 해부생리학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익히 활용할 줄 아는 테라피스트가 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해요. 니케 선생님 말씀하신 거는 지금 공감되는 게 활용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냥 일반적인 답변 지식으로 공부를 하는 사람과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실전적인 경험은 굉장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좀 배우기 어렵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다양한 경험치가 쌓여져야지만
그거를 적용할 수가 있고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그냥 공부만 했을 때는 사실 적용시키기 어렵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좀 쉽지 않으나 그래도 도전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전은 할 수 있죠. 네. 근데 이거를 끝까지 이어나가는 게 어려운 거죠. 맞아요. 끈기 있게 끝까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네. 테라피뿐만 아니라 모든 일. 모든 일들. 네, 그러네요. 네. 어떤 또 철학을 또 가르쳐함을 받으셨나요? 우선은 이제 수업의 다음 스텝을 말씀드리면 이제 실력. 실력. 즉 스킬이죠. 이제 사람마다 그 몸이 다 형태가 다르잖아요. 다르죠. 어떤 사람 키가 작고 키가 그렇죠. 크고 좁고 작고 약하고 강한 부분이 다른데 이런 부분을 이제 적절하게 캐치를 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고객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고객의 그 니즈를 빠르게 판단 파악을 해야 되고요. 고객의 니즈를 파악한다 빨리. 네.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서비스, 즉 이제 솔루션을 내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아요. 니즈를 파악하는 것도 빨리 해야 되지만 또 파악만 했는데 솔루션을 제공하지 못한다? 이것도 한계점이 있는 거죠. 맞아요. 네. 나는 이가 아픈데 이제 다른 그 효험을 내는 약을 주면 아무 소용이 없는 네. 거잖아요. 니즈를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한다. 네, 맞아요. 아니네요. 네, 맞아요. 네. 또 어떤 게 있었나요? 그래서 기본 이론 지식을 더불어서 수많은 케이스를 접해야 되고요. 네.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자신의 그 고유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단계고요. 이런 수많은 케이스가 네. 이제 테라피가 기본 1시간에서 1시간 반, 길면 2시간까지 가는데 이게 억겁의 시간들이 쌓이면 몇 년이고 몇십 년이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노력과 시간이 정말 많이 요하는 직업이죠. 맞아요. 노력과 훈련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쉽게 네. 접하고 쉽게 생각하는 직업군으로 달려드는 사람들이 좀 많아서 아쉽긴 하죠. 그래서 그런 경험치. 또 근데 제가 하나 더 궁금한 건 4년간의 공백이에요. 네, 4년 전 만났다가 세 번째? 네. 네, 세 번째 내용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캐티는 이런 모든 교육들을 통해서 네. 그 우주의 기본 원리에 지배당하는 이제 영향을 받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의 기본적인 프로세스를 바로 알고 올바르게 나아가려는 깨달음의 철학의 궁극적인 목표로 하십니다. 오, 이거는 좀 일반적인 사람들이 들었을 때 어려운 말인 맞아요. 것 같아요. 어떤 뜻인지 좀 그럼 인간의 프로세스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우선은 그 우주라는 그 광활한 우주에 저희 인간이라는 사람들이 지구에 살고 있는데 네. 태초에 태어나서부터 흙에 묻히기까지의 그 과정들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렇게 대대손손 내려와서 지금까지 인류를 만들 수 있는지 그 세상 문화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하죠? 컬처라고 하죠? 그 문화를 이제 잘 적응을 해서 잘 전수하는 것 마우이 선생님께서는 테라피뿐만 아니라 인생 전반에 걸친 네. 인간의 프로세스에 관한 철학까지 다 전달을 하시려고 네 맞습니다. 네, 노력하시는 분이에요. 그리스에 같네요. 태어났으면 소크라테스의 제자도 아니었을까. 네, 소크라테스도 버금가는 분이 또 될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4년 만에 재회예요. 그래서 네. 4년 만에 공백이 있었는데 왜 네. 마우이 선생님 곁에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게 됐는지 그리고 또 4년간에 다양한 경험들을 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네. 경험치가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드릴 말씀이 정말 많지만 간단하게만 이제 맛보기로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마우이의 그 테라피 받아본 사람으로서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거든요. 잊을 수 없는 경험이다. 진짜 퇴폐나 또는 그냥 일반 경락 마사지 맹인분들께서 해주시는 그런 기본적인 마사지를 받으면서 아파서 온 사람은 있어도 마음이 유동해서 움직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는 고작 5분, 10분 받았거든요. 네. 받았는데 진짜 무슨 제 친구가 죽었을 때만큼 막 슬픈 감정들이 단점 끝에서부터 올라오면서 진짜 토를 해냈거든요. 그 울음을, 그 울분을 막 토해냈어요. 너무 그 감정을 추스르기가 어렵고 그 머리끝부터 막 뜨거워지는 그 감정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엄청난 경험이죠. 네. 이거는 이제 그 사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저도
테라피를 받으면서 느꼈던 거. 그리고 제가 3년간 있으면서 많은 교육생분이나 일반 사람들이 왔을 때 이 테라피를 경험했을 때 네. 아마 이런 느낌을 받은 분들이 꽤 많았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행복해서 웃거나 네. 어떤 사람은 굉장히 뭔가 울컥해서 눈물을 쏟아내거나 뭔지 설명하지 못하는 그래서 테라피를 받으면서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나? 하면서 이제 경험해본 사람은 공감을 하거나 같이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걸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 무언가를 우리는 네, 느꼈죠. 느꼈죠. 네. 모든 사람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이 경험은 진짜 종교가 있든 없든 간에 아 이게 확실하구나. 이게 맞고 이게 진짜 정말 삶의 중요한 요소구나라는 걸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이제 현대사회에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네. 공허함을 느끼거나 네. 이런 감정적인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런 심신에 다 영향을 주는 테라피를 받는 거는 아주 특별한 경험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 경험을 잊지 못해서 다시 연락을 하게 된 건가요? 아니면 또? 또 있죠. 네. 우선은 저는 진짜 정말로 여자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다 해봤다고 단언할 수 있거든요. 오. 예를 들어 뭐 뷔페에서 풀서빙을 하거나 네. 200명, 300명이 1시에 다 오시는 아니면은 뭐 웨딩홀 네. 셰프 수신 밑에까지 갔었고요. 여기 네. 청담 역사, 뭐 학동사거리 그쪽에서도 뭐 참치도 썰 줄 알고 연어도 비닐 벗겨서 썰 줄 알고 네. 뭐 그런 텔레마켓도 서비스직은 다 해봤고 웬만한 거 편의점 뭐 막무동 빼고 다 해본 것 같아요. 네 정말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손으로 하는 것도 좋아해서 또 술도 좋아하고 노래도 좋아하고 이래서 바텐더도 좀 했었고요.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하셨네요. 네 그 와중에서 항상 저를 미련을 갖게 하고 갈증을 해소시키는 무언가가 없었어요. 단 하나, 테라피. 테라피. 네. 수많은 직업군을 경험했었지만 갈증이 나는 직업군이 테라피스트였다. 네, 맞습니다. 그게 단순히 나한테 맞아서가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삶의 원동력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형용하기 어렵지만 테라피는 남을 제가 만지면서 치유를 하는 과정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치유를 받거든요. 그런 얘기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내가 남을 치유해 주는 거이지만 내 스스로의 치유나 정화가 네. 느껴진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는 테라피를 했던 사람들은 반드시 테라피로 돌아온다. 돌아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또 이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은 이 기본 여기 아예 이제 있는 사람들인 거죠. 네, 상대를 치유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맞아요. 네. 저 테라피적인 경험도 계속 하셨던 거네요. 그러면 4년 동안. 맞습니다. 4년 전에 그 마우이아의 교재와 만남을 통해서 선한 테라피를 알고 아 내가 지금까지 알던 테라피는 다 틀렸구나. 허상이었고 없어질 것들이었고 가치가 없는 것들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다시금 정의하게 됐어요. 선하고 치유하고 정말 사람을 살리는 직업이구나. 이게 의사나 간호사나 뭐 여러 가지 뭐 소방관 그런 것들만의 생명을 살리는 직업이 아니고 이것 또한 마음의 정신과 멘탈리적인 그리고 또 신체 피지컬한 그런 부분을 살리는 직업군이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제가 굉장히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선생님 만나기 전에 테라피 경험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도 기쁜 마음으로 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선한 거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자부심이 있었지만 이 테라피 인생에 있어서 마오 선생님 만나기 전과 만나기 후로 맞아요. 저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뭐 니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테라. 물론 이제 그분들을 비하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이제 좋은 일들 직업군이지만 아까 좀 전에도 말했지만 누군가를 깨워주는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그 경험치를 주는 테라피였기 때문에 맞아요. 굉장히 스페셜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맞아요. 네. 그래서 테라피하면 어떤 게 떠오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테라피하면 일단 진심으로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만 있으면 좋겠어요. 네. 우선 대한민국에서 테라피하면
사치 또는 테페. 테페랑은 핸드풀. 뭐, 입으로는 좀 내기 그렇지만 이제 연애를 한다고 그런 것들이 있죠. 또 강남에서 마사지를 한다, 테라피를 한다라는 곳은 70~80%가 그렇지 않은 것도 많아요. 정말. 저도 이제 내 다른 영상들을 많이 보면 너무 오해 소지가 깊은 영상들이 많아요. 마치 이것이 다 불법이고 다 테페이다라는 식의 영상들을 보면 좀 많이 안타깝긴 합니다. 왜냐면 날 것 그대로를 보여주니까. 네, 그렇죠. 거부감이 들 수는 있지만 그 안 중심을 보면은 생각이 또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자로서 여러 가지 직업을 적해왔지만 테라피만한 그런 매력적인 직업을 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그 어린 나이, 23~24살 때 이제 테라피를 한다는 것은 약간 사람들의 시선을 견디기가 힘들었어요. 저는 정말 흰 도화지 같은 또는 스펀지 같은 물을 흡수하는 이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주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말투도 바뀌고 사투리도 쓰고 때로는 성대모사도 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 색깔을 내는 카멜레온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테라피의 안 좋은 부정적인 시선과 편견이 견디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진짜 정말 머리끄댕이를 잡아서 돌이키고 싶지만은 마루네를 떠났던 거. 네, 그게 4년 전이고요. 그래서 그런 산소 같은 그런 진짜 꼭 필요한 네, 선언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떠나야만 했어요. 떠나가야만 했어요. 4년간의 공백도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지금 느낀 게 굉장히 이제 커다랗게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아니면 또 이 직업군에 있는 테라피스트 분들에게 아니면 뭐 선생님의 4년간의 공백에 있었던 다양한 경험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할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제가 감히 말씀드려도 되나 싶어요. 네. 물론 테라피스트를 지금 거의 7년 정도 해왔지만 7~8년 정도 해왔지만 저는 아직도 선생님 앞에서는 갓난애기 같고 한없이 낮아지는 그런 진짜 아직 시작도 안 끝난 씨앗 같은 사람인데 감히 이제 제가 마우이 캡틴을 먼저 만나서 그 가르침을 조금이라도 배운 사람이라고 사람으로서 네. 말씀을 조금 보태자면 20대 후반이 되고 나서 많은 것들이 보여요. 20대 후반이 됐을 때 이제 많은 것들이 보인다? 저를 조금은 알 것 같고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들을 먼저 알 것 같고 나한테 잘 맞는 사람 그리고 또 뭐 틀리진 않았지만 안 맞는 사람도 어떤 사람들인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그의 가르침이 참된 테라피이고 그리고 삶을 나아가는 그 원동력이 되는 이제 깨달았어요. 그래서 진짜 세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원하지 않아요. 혜성과 같이 또는 촛불과 같이 그 기본 베이스가 사라지면 불타 없어져서 사라지고만 마는 그런 게 아닌 그런 빛이 아닌 진짜 진리의 빛. 네. 그렇게 어둠을 환하게 비추는 진리의 빛과 희망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배워나가고 있어요. 아직 네. 저도. 제가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진심으로 정확한데 마우이의 가르침은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드릴 거예요. 정말 꿈이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요즘은 현대사회에서 그렇죠. 돈만 벌려고 나 잘 먹고 잘 살자고 행복하려고 행복이 뭔지도 모르면서 아둥바둥 발버둥 치는 20대, 30대들이 너무 많아요. 자살하는 인구도 하루에 너무 많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 나아가게 해주는 동력이 될 것을 충원해요. 당황하지만 또 꼭 해줘야 되는 말들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선생님의 테라피의 방향성, 앞으로의 테라피의 방향성은 어떤 건가요? 제 방향성은 최대한 마우이와 시밀러하게 비슷하게 가고자 해요. 그럴 수 없다 해도 비슷한 색을 냈으면 좋겠어요. 맛을 냈으면 좋겠어요. 맛을 내면 좋겠다. 저도 이제 셰프를 했었기 때문에 아, 대충 여기가 설탕이 얼만큼 소금이 얼만큼 들어갔다가는 이제 캡틴의 그 선생 마우이 테라피스트의 가르침은 매우 쓰고 짜요. 엄청 짜요. 내가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고 토악질이 나지만 배우면은 정말로 맛있는 진짜 코스 요리가 되거든요.
그거를 누군가에게 주고 그걸 먹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좋은 추억들만 가질 거라고 생각해봐요. 정말로 너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잖아요.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죠. 네, 나는 쓰고 짠 것들을 받아들여서 내 거를 만들지만 그 훌륭한 코스 요리가 됐을 때 네. 상대방이 그 훌륭한 요리를 먹었을 때 행복해하거나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네, 거기에서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도 멋진 비유네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4년 만에 재회한 미드키 네. 선생님과의 인터뷰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